안녕하세요, 꿀렐레입니다. 원래 저번에 인스타로 한번 렌즈 헤어를 해볼까라는 스토리를 올렸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무쌍 렌즈 헤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게다가 제가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이 넘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고 싶어서 먼저 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 다음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떤 게 좋을지 아직 마땅히 생각이 나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던 Q&A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댓글을 참고로 해서 이벤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너무 감사해요. 자, 각서라고 오늘의 주제인 렌즈 하울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 사왔던 렌즈들이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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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그 렌즈는 바로 이 렌즈였어요. 아큐브 디파인 비비드 컬러로 2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1,000원입니다. 이건 아큐브 디파인이라는 서클 렌즈고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비비드 컬러예요. 2주용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꾸준히 구매를 했던 제품이었어요. 아큐브 같은 경우에는 서클 렌즈의 색소 부분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눈에 직접적으로 색소가 닿지 않게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눈에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라서 이거를 꾸준히 구매를 하고 사용을 했었어요. 아큐브 디파인이 원래 원데이가 있는데 원데이랑 다르게 이건 2주용이거든요. 2주용이다 보니까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면서 좀 더 부담이 덜 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로 눈동자 색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고요. 플라 현상이 은근히 많이 심한 편이라서 눈을 굴릴 때마다 살짝 많이 벗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컬러다 보니까 눈과 같이 혼혈일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짠! 렌즈타운! 렌즈타운에서 조금 다양한 걸 샀는데 렌즈타운의 라일리로즈 카카오 컬러로 원데이로 45,000원입니다. 제가 산 거는 라일리 로즈라는 원데이였어요. 원데이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산 컬러는 라일리 로즈 원데이 카카오 컬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카카오라고 해서 저는 브라운 색깔일 줄 알았는데 착용을 해보니까 막 브라운기가 엄청 도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레이빛이 좀 더 돈다고 느꼈었어요. 눈이 좀 까맣고 쿨톤인 저에게는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렸습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이런 색감의 쿨톤 팔레트를 많이 사용하려다 보니까 브라운 컬러의 렌즈보다는 살짝 그레이빛 나는 렌즈가 훨씬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착용감은 아무래도 원데이 렌즈답게 굉장히 착용감이 좋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정도도 굉장히 적었어요. 가장 톤업이 되는 렌즈였고 라이트한 톤의 회색기가 돌기 때문에 쿨톤 화장과 정말 잘 어울렸고요. 플라 현상은 거의 없고 붉은 메이크업이나 쿨톤 메이크업 했을 때 진짜 딱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 꼈을 때 살짝 보랏기가 돈다고 느낄 정도로 한 톤 밝으면서도 보라보라한 느낌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 화장이 점점 지워지고 있어. 그 다음 렌즈타운에서 또 구매를 했었던 게 렌즈타운의 로맨티로즈 누드브라운 컬러로 28,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맨티 로즈라는 렌즈를 사가지고 왔는데 누드 브라운 컬러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 로맨티 로즈도 누드 브라운이라고 해서 좀 브라운기가 도나? 싶었지만 얘도 이제 누드 브라운이라는 이름에 맞게 제 눈동자 색과 살짝 더 잘 어우러지는 약간 그레이빛의 브라운 컬러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착용을 할 수 있는 렌즈라서 굉장히 좀 도톰하고 수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쓰는 렌즈는 착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건 사용했을 때 착용감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막 원데이처럼 엄청 가볍고 좋다는 아니고 5시간 정도 착용했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의 착용감이었어요. 누드 브라운 컬러는 회색도 브라운도 아닌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예요. 서클링이 적당히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선명해 보였어요. 샌디 플러스 베이지보다 조금 더 회색기가 가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사용감은 조금 1년에서 6개월이다 보니까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의 이물감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 근데 막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한 4-5시간 정도까지는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훌라 현상은 거의 없고
누드 브라운이란 이름에 맞게 브라운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느낌이 오묘한 느낌에 내 눈동자 색이 살짝 더 보이는 듯한 느낌이야. 그 다음 이거는 전 유리아 아이돌 렌즈였는데요. 유리아 아이돌 렌즈 메이드 시킨 베이지 컬러로 1년 사용에 3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렌즈의 이거는 메이드라는 렌즈였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컬러는 스킨 베이지. 스킨 베이지 컬러여서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누드 베이지랑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베이지빛이 돌지도 않고 너무 회색빛이 돌지도 않는 딱 적당한 정도의 색감이라서 딱 좋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꽤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눈에 넣었을 때 굉장히 이물감이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원래 서클을 많이 끼지 않다 보니까 이물감이 나는 걸 잘 못 참는 편이거든요. 얘는 이물감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을 때 한 2, 3시간 정도는 착용해도 괜찮은데 한 4, 5시간 정도 이상 착용을 하면 느낌이 별론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얘는 근데 아이돌 렌즈라는 말에 맞게 테두리가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눈이 엄청 선명해 보인다는 점. 이거는 확실히 눈이 아프다. 이건 아이돌 렌즈 메이드고 가장 서클링이 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아파. 움직일 때마다 스크래치가 생기는 느낌이라서 아파서 인상이 저절로 생겨. 예쁘긴 진짜 예쁜데 플라는 없는데 눈을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서 눈을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 서클링이 확실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해 보이고 아무래도 베이지 컬러다 보니 이전에 보았던 렌즈들보다 확실히 조금 더 베이지빛, 브라운빛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렌시스. 렌시스의 샌드 플러스 베이지 컬러로 1개월에 18,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렌시스에서는 제가 사왔던 컬러들이 좀 다양했는데 요번에 착용을 제일 먼저 했던 게 샌드 플러스였어요. 여러분들한테 렌즈 뭐 착용했어요? 했을 때 제가 베티 베이지? 베티 플러스라고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이고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샌드 플러스를 착용하고 베티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베티랑 샌드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샌드라는 렌즈가 조금 더 화려한 듯한 느낌? 좀 더 선명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렌시스 렌즈들이 가격대가 되게 저렴한 편이거든요? 가성비도 괜찮으면서 디자인도 되게 예쁜데 저는 이게 좀 너무 만족도가 높았던 게 착용했을 때 마치 원데기를 낀 것처럼 정말 아픈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착용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착용감이 좋았던 거는 아큐브가 가장 착용감이 좋았거든요. 아큐브랑 똑같이 착용감이 좋았던 게 이 렌시스의 샌드 플러스였습니다. 제가 착용한 색깔은 샌드 플러스 베이지 컬러였어요. 샌드 플러스 베이지가 착용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예쁘게 표현이 돼서 이거 한번 까고 나서 진짜 주구장창 끼고 다녔던 렌즈였어요. 1개월 렌즈라서 사용을 하고 나서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거 이후에도 제가 두 번째 구매를 해서 꾸준히 착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화려하게 표현을 해주면서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끼고 화장하면 좀 더 색다른 느낌이고 눈이 더 예뻐 보이는 느낌? 아큐브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렌즈로 베이지 컬러라는 이름에 맞게 살짝 베이지빛이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클링이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한 느낌이라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렌즈였습니다. 되게 편안하다. 역시 샌드 플러스는 굉장히 편하고 유물감이 거의 안 느껴져. 테두리가 적당히 선명하게 있으면서도 은은한 색감이라서 약간 쿨톤, 웜톤 따지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아. 데일리하게 사용하기도 좋고. 어두운 눈동자인 제가 살짝 톤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렌즈를 총 5종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그거 이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또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것들도 보여드리기 싶은데 요걸 또 한 번에 보여드리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눈병이 올 것 같아서 아, 서클이 진짜 예쁘긴 한데 맨날 착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눈이 좀 아파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렌즈 끼실 때 꼭 위생적으로 적정 시간을 지켜서 착용하는 거를 무조건 권장드려요. 안 그러면 저처럼 눈병이 날 수도 있답니다. 처음 오프닝 했을 때는 아큐브 렌즈를 꼈었는데 마지막 렌즈는 라일리 로즈의
카카오 컬러를 사용을 하면서 엔딩을 하게 됐네요. 아무튼 저처럼 쌍꺼풀이 없어서 서클렌즈를 끼면은 너무 부담스러웠던 분들 또는 데일리하면서도 예쁘고 화려한 렌즈들을 끼고 싶으셨던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도 곧 열 생각이니까요. 만약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꼭꼭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바로는 일단 Q&A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함께 봐요. 안녕!